양평구 인천이군요. 아, 태국식당을 하신다. 아, 우리 홍석천 씨 완전 관심 보이고 있어요. 아, 야. 조금만 가게. 자유스럽다. 자, 이렇게 태국 소품들이 좀 있고요. 현지분이 만드시는 거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머. 아, 태국 분들 아침마다 저런 거 해요? 네, 저렇게 합니다. 밖에서 조상께 제사상을. 뭐 아침마다. 그럼 저기다 올려놨던 음식은 누가 먹나요? 따로 또? 그냥 고양이가 지나가니까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맛있겠다. 뭐예요? 아, 팔뼈파우예요. 네, 제가 요리는 직접 해야 돼요.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는 3년이요. 아, 너무 이쁘다. 저거 똠얌꿍인데? 저기다가 네, 소는 원래 저기 소를 안 넣는데 그 따뜻하지 않아도 더 예, 맛있을 것 같아요. 저 수술 넣으면요 끝까지 식사하면서 맛있습니다. 한국 첫 97년도요. 97년? 네. 그때 와서 뭐 했어요? 그때 와서는 산업 저기 연수생 거의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우리 아저씨 만나고 네, 결혼하시는 거죠. 어떻게 만나요? 99년도, 아마 96년도인 것 같아요. 저희 미용실 자주는 다니는 미용실은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그 바로 그 이모요. 저희 아저씨의 이모. 큐피트네요, 이모가. 그래 연애 한 1년 정도 연애하다가 바로 결혼식으로 나오죠. 그 만나 때는 그 당시는 부르주세 제사사야 아니었어. 잠깐만요. 남편분 들으시면 진짜 생각나겠다. 벤자마트 씨, 이상형이 누구였습니까? 한국 배우 중에. 겨울 배웅준. 미국에 계신 분들이 다 착각하는 게 한국 오면 다 배웅준이 걸어다닌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제가 되게 아파하거든요. 지금 엄청 많이 아팠었어요. 병원 가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모가 우리 아저씨는 연락하시는 거예요. 뭐 아가씨 저기 아플 때 그럼 한번 와라 하는 거예요. 그 이모 대신 가서 저기 병원 한번 저기 들어가라 좀 뭐 어떻게는 되게 마음 되게 저기 하는 거예요. 우리 아저씨는. 어머 배용진 씨네. 잘생겼는데요. 오 진짜. 잘생기셨는데. 어머, 야. 어머, 세상에. 어울리시네. 너무 좋아. 어우, 맛있겠다. 동네 손님들인가요? 네. 이거 톰약궁 때문에 왔는데 다른 메뉴들도 다 맛있어요. 얘가 지금 28개월이고 제가 얘 임신했을 때부터 다녔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정말 맛있나 봐요. 많이 컸어요. 한국 사람들이 태국 음식을 기본적으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못 끊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임신할 때부터 태국 음식 먹으면 그쵸? 태어나자마자 태국말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에이, 진짜. 똥! 저희 둘째 언니 그때 태국에서 무슨 저기 행사 있었어. 오늘 가기 하면서 닭은 거의 한 70마리 사가지고 그때 제가 가게도 오픈하는데 언니 그냥 닭은 때려주고 한국으로 오라고 그랬었어요. 맛이 엄청 좋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와우, 팔람매. 네, 팔람매. 저희 언니, 네. 음식 배우는 거 큰 거, 두째 언니예요. 아, 둘째 언니가 식당을 하시나 보군요. 네. 태국에서. 네. 아, 저희 올케예요. 올케? 네, 저희 올케. 저희 오빠의 와이프예요. 아, 태국에서 오셨어요? 네, 제가 파리 때문에. 설거지니까 도와주는 사람 없어가지고 네, 올케가 초성했어요. 네, 여기의 동서예요. 안녕하세요. 저희 네. 아, 저희 남편의 동생, 남동생. 똑같이 다문화 가정인데 필리핀이요, 동서. 네, 이쁘죠? 가족적 가족. 상관되죠. 가족이시다. 어머, 이 중치들은 뭐야? 어머, 이거 동네 형님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시네. 재원이 왔어요. 운동하면 고생하시네, 우리 아들. 오, 든든한 아들이 운동을 배워가지. 뭐, 좀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게 해줄게. 운동이에요? 네. 무슨 운동? 유도요. 아, 유도. 그러니까 키가. 초등학교 때부터.
네. 이야, 잘생겼다. 남자답게. 지금 7년 됐어요. 7년째? 네. 상도 탔어요. 저기 보시면. 대박! 1위야. 극가 대표. 청소년 1위, 대표. 1위. 청소년. 최고다. 보통 친구가 아니네. 이야. 자랑할 만해요. 셀프 칭찬. 자신감 넘치네요. 진짜? 아들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다 잘 먹어요? 네. 네. 아, 우리 아들을 위해서 무슨 음식을 하실지. 저건 한국 음식이잖아요. 네. 아들도 좋아해요. 잠깐만. 아니, 태국 음식점에서 아들을 위해서 한식을 내놓는 거예요? 네. 이거 태국 생선튀김. 네, 생선튀김. 저 맛있어요. 저 아들이 친구 되고 싶어요. 여기서 자주 먹고. 맛있어? 카메라를 의식할 아이들이거든요. 아, 귀엽다. 예쁘게 먹는 거 봐봐. 많이 힘들었어? 학교 생활 어떻게? 재밌어. 재밌다. 귀엽다. 아니다야. 많이 먹어. 네. 네 명이서 와서 한 10인분은 먹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넘쳐요, 넘쳐. 그죠. 네. 어, 엄마는. 대화를 그렇게 안 해요? 네. 잘 안 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네. 보고 싶었다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쑥스러워. 그런 아이들. 왜 이렇게 쑥스럽지, 저 때는? 이게 아들이 이렇게 일주일 나서 오면 기분이 어때요? 일주일 만에 온 건데도? 네. 합숙하나 보다? 네, 합숙. 아. 아. 혼자는 많이, 혼자 많이 먹어요, 혼자는. 11시, 12시? 가끔씩 해주는데, 너무 미안하는 거예요. 팔도 아프고, 아유. 해주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 끝에 앉은 친구는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싸움이었어. 정말 식당 거덜내는데요, 저 친구들. 계산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야. 이야, 그 유명한 인천체육고등학교잖아요. 와우. 이야. 우와. 오. 재훈이. 미래에 무슨 뭐 유도 금메달리스트일 수도 있어요, 재훈이. 야야. 오. 진짜 힘이 세다. 몸무라는 운동은 부모님들이 봤을 때 늘 마음 아픕니다. 다칠까봐. 아플까봐. 운동 안 하면 좋겠어요. 가슴이 아파요. 어머니 감독님 인사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깜짝 놀랐지, 엄마 어머니. 네. 고생하다야. 항상 열심히 하시고 고심 잘, 말 잘 들었지? 열심히 해요, 지금. 네, 많이 열심히 하고 되게 막 그 뭐냐. 항상 뭐 쉬지 않고 꾸준하게 막 하니까 저야 뭐 좋죠. 이런 아이가 있으니까. 뭐 신체적인 보시는 것 같지만 신체적으로 막 되게 막 뛰어난 게 아니라 자기 노력이랑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이 유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만성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엄청 열심히 잘 해주고 이런 학생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잘 되어 보면, 그쵸? 맞아요. 예, 막 신체 조건이 처음부터 갖춰져 있으면 게을러지거든. 자만하지. 자만하지. 뒤에 앉아있는 등치 보면 딱 우리 딸 같긴 하더라고요. 고생했다. 그 언제 풀어놓은 거야, 이거는? 여기는 뭐죠? 태국. 출입구. 많이 싸웠어요. 네. 뭐, 본사 활동. 본사, 네. 아~ 여기서 하는 일이. 저기 안내 데스크예요. 태국산업이나 우리나라에서 와서 피자 연장하는 거 뭐 안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역도 하시고 이런 네. 청국 전문에 단동에서. 바쁘신데 저거를 10년 넘게 해오셨다고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럼요. 네. 거의 한 10년 넘었어요. 네. 왕언니 되겠는데. 네. 아니, 아니요.
벤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은 그 모든 힘든 일이 있어도 즐겁게 뭐 해피 뭐 해피 바이러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를 항상 어렸을 때는 웃음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여기 하면서 항상 사람들은 웃으면서는 되게 이쁘더라고. 사람도 이쁘면 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웃어 살고 있어요, 지금. 너무 좋다. 프로페셔널 하지 않습니까? 태국만. 안녕하세요. 많은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저희 그 전에 수술하는 팔 수술은 이렇게 깨우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일은 안 하고 여기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아드님하고는 뭐 대화를 몇 번 안 하시고 그러니까요. 고객분들하고는 그냥 막 주다가 그러니까. 네. 야. 그거 어쩌고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너무 저기 말이 없어요. 저희 아저씨 똑같아요. 그런 대화하는 게 그냥 하고 싶어하는 말만 끄시는 거죠. 아예. 근데 지금 떨어져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를 보고 싶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 저랑 하고 싶어도 못 되고 네. 아침 저녁만 한 네. 9시 정도 이제는 그 유도 끝나고 잘 때 메시지를 전화를 해요.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내요. 어떻게 보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엄마 뭐해? 이러고 끝났어? 이러고 빨리 갔다 와 잘자 이러고 크크크크 아, 해요. 그건 되게 지금 태국 남자들은 보통 네. 어떻습니까? 집안에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좀 무뚝뚝한가요? 아니면 좀 다정다정한가요? 다정다정한 것 같아요. 제가 다정다정? 네. 소중하지 않아요? 네, 저희는 아빠가 너무 성적이 여자 같아요. 완전요. 식사하면서 모든 거 다 다림질 해줘요, 아빠가. 네, 6학년 때까지. 그런 네. 아빠 밑에서 자란 귀한 딸인데 네. 한국 가서 시집 왔더니 네. 남편도 무뚝뚝하고 아들도 무뚝뚝하고 정말. 심지어 지금 팔 수술하셨다 그랬는데 남편은 코빼기가 안 비치고 있어요. 도와주지도 않아. 싱싱하죠. 얼었는데? 네, 얼었는데 그래도 시장에보다 더 싱싱해요. 살아있어요, 죽는다. 아, 그럼 맞아요. 달마다 달라가지고. 진짜 태국은 새우 싸죠? 네, 엄청 싱싱하고 냉동은 거의 없어요. 어, 저 누구예요? 저희 남편이에요. 남편 여기. 저 위에 냉차는 아, 우리 아저씨 싸지네요. 힘들 때마다 보고 있어요. 네. 올해 3월 30일 돌아가셨거든요. 아, 올해?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진짜. 어머. 암. 그리고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암. 아, 지난해 또. 이거 마지막 여행. 아이고야. 아우, 그러셨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이고. 어머. 4년 넘게 투병 생활하셨어요. 네. 이건 태국식으로. 아침에 새벽은 와서 청소하고 나서 저는 아직 일어나 못했으니 5시 반 와서 다 청소 끝나고 집에 가서 조금 잤다가 제가 일어났으니까 밥도 하고 제가 먼저 밥 해주고 나서 와서 가게 열어고 그 시장 갔다가 또 다시 와서 가게 지켜보는 거예요. 둘이는 항상 이래요. 나쁜 놈. 나쁜 놈 할 거예요, 진짜. 나쁘다고 하시는 게 먼저 가셔서? 네, 먼저 가는 거죠. 저 혼자만 있어. 남편도 너무 미안할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거 뭐예요, 사진? 아, 사진이요? 저희 아들 저기 그때 전국체전에 금메달 따가지고 그 코치님을 선물 사주는 거예요. 그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소년의 국가대표 하게 됐어요. 옆에 늘 항상 아들 옆에 아버지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도 더 처음에는 약간 조금 미워하는데
계속 붓으로 내가 저 열심히 해가지고 아들 저기 뭐 꿈 이루어주는 거 그런 거 생각. 여기 걸르는 거죠. 안녕하세요, 언니. 김오주. 숙주. 뭐를 사요? 야채. 야채. 두 개. 두 개. 두 개. 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두 개만. 세 개? 세 개. 일단 세 개 하고요. 여기가 물들이 좋은가 봐요? 네, 맨날 아침에 새벽들이 가지고 오가지고 바로 바로. 싱싱해요. 하나로 5,500원. 500원 까가지고. 네. 이것도 이거 얼마 줄 줄 알아? 한 팔 늦었어. 감사합니다. 알잖아요. 단골 언니고 이라서 그냥 깎아줘야죠. 안 깎으면 어떡해. 이것도 까매줬는데? 난 형사. 짜들여야지. 저희 싸워요, 언니. 아유, 그럼요. 아, 다 그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네. 서로. 네, 20년 다 이사는 사람입니까? 우리 아저씨. 이렇게 있으면 남편 계속 생각나겠죠.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남편분이 저런 것도 시장도 같이. 봐주고 네.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4년을 같이 하시다가 가셨다고. 네. 지금 어깨도 안 좋으신데 지금 저걸 다 들고 가시네. 아, 지금 점심시간인데 지금 손님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 좀 심각하네. 아이고야, 심각하네. 네, 진짜. 손님 요새는 별로 없어요. 지금 생활비나 애들 학교비 같은 거는 너무 힘들어서 지금. 네. 장사가 안 돼서? 장사, 그렇죠. 장사 너무 안 돼요, 요새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손님도 없으니까 더 가격 올라가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았는데 방법은 지금 찾고 있어요. 네. 그렇지, 요즘 장사가 힘들지. 골목길에 있으면 더 가기가 어렵죠. 네, 왜냐면은 그 저쪽에 조금만 저기 그거이라서 그러니까. 미국 식당 그냥 동네 장사니까 그렇죠. 동네 장사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가야 돼 저게? 네. 이게 잡기가 진짜 복잡할 거예요. 장사 안 된다면 엄마 걱정 안 돼. 지금 추워서 사람이 많이 안 오고 추웠을 텐데. 괜찮아. 고민이 깊겠네요. 아, 저거는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문 열어놓고 손님 기다리는 그 마음은요,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홍석천 씨도 아시죠? 저 마음. 그럼요, 그럼요. 에이. 아이고, 약밥. 이거를, 오케이. 이때 수술하는 약. 이거는 건강식품. 남일 아니다. 이게 50 줄이 들어가면요. 부엌에 약이 그냥 맞아요. 아, 이제 50줄 되셨구나. 조용히 하세요. 아유, 생각보다 나이가 네. 많으네요. 아우, 추워. 재훈이 오면은 뽁뽁이 저기 같이 저기 붙여야겠다. 그래도 따뜻할 것 같아. 올 겨울에. 아, 추워요 지금? 추웠죠. 조금 겨울에 쉬는데 엄청 추워요. 집에 와서 씻고 약 먹고 저기 잠깐 텔레비 조금 보고 잠자죠. 근데 혼자 있잖아. 네, 좀 외로우시겠다. 남편도 아들도 없으니. 근데 이렇게 그 전에는 이제 남편분이라도 있으니까 그렇지. 얘기라도 그렇죠. 하시는데 예. 이렇게 혼자 있는 지가 몇 개월 안 된 거잖아요. 네. 이따가 없어지면 진짜 외로울 것 같아요. 아, 그 아버님이 그 전국 노래자랑을 좋아하셨어요? 네, 전국 노래자랑하고 11시 시작하는 거 무슨 남편 노래를 많이 좋아하셨겠네요. 네. 가요 노래? 네, 그거 엄청 좋아해요. 그 남편분 유품 같은 것들이 없네요? 고모들은
언니 빨리 저기 가고 지호 언니 마음 좀 잡혀가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다 벌었어요. 어떤 거 갖고 계십니까? 이것도 그런 것도 몰라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여기만. 이거는 저 태국에서 저기 와서 저기 저희 동생이 선물 찾은 거예요. 그래 우리 아저씨 엄청나 좋아해가지고 어디 가면 다 자랑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아저씨는 자기가 다 쓰고 엄청 오래됐어요. 저희 아저씨는 깔끔한 사람이에요. 너무 깔끔해가지고 꼬리 걸려. 왜 놔두셨어요? 보고 싶어서. 겨울에 잠바주기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번 해야 돼요. 아 근데 짠하다 저거 남겨둔 거 보니까. 아 어딜 가시는 거야? 남편 만나러 네. 가요. 아. 잘했어. 나왔어. 내 그립적이야. 네. 좋은 추억이 많으니까. 원래 이렇게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막 그래요. 저 친구 있죠. 이번 지훈 오빠 이번에 제 언니가 그 메달을 땄어. 그래 어디로 같이 오도록 하는데 아직까지 제 언니가 시간도 안 돼가지고 나 막 혼란 끝나고 이제 오실 거야 지훈 오빠. 저는 매주 한 두세 번, 두 번 와요. 시간 있을 때만 보고 싶을 때 힘들었을 때 제가 맨날 와서 울어가지고 약속하는데 계속 와서 그냥.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하늘에서 집 하나 좀 이쁘게 지우고 기다려. 갈게. 잘 지내. 계속 남편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아유 참. 엊그제 떠나보낸 것처럼 이렇게 슬피우세요. 아유, 세상에. 언니 외로워하지 마. 외로워하지 마. 언니가 더 잘할게. 언니 외로워하지 마. 잘 살게요, 부모. 올켰는데만 생각하고 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오빠까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언니가 너무너무 뭐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혹시 지금 같이 오신 분들 네 거기 여기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또 같이 따라와 주시고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아 계속 지금 눈물이 계속 나는데 안 되겠다. 그 지금 우리 벤자마트 씨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는 아까 보셨잖아요. 그 아들 예 주방의 아들 사진 보면서 힘낸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저희가 그 아드님을 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예 우리 자 엄마. 아들 와서 분위기 한번 네. 엎어치기 합시다. 네 재훈 군 나와주세요. 어딨습니까? 나와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체육고등학교 재학 중인 2학년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멋있다. 자, 그 금메달은 어디서 땄다고요? 제주도에서요. 제주도 대회에서? 제주도요? 국제대회에서? 네. 저희가 이제 할 일은 우리 재훈 군 뒤에 줄 서는 거밖에 없어요. 미리 사인 주세요. 뒤에 줄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근데 사실 올케 형님이든지 뭐 친정 식구, 시댁 식구 때문에 위로를 받고 버티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이렇게 눈물만 날 거야. 근데 왠지 마음이 위로받는 분은 아드님인 것 같아요. 아빠 하면 어떤 기억이 제일 남아있어요? 성실하시고 네. 착하시고 네.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근데 그런 아빠가 보이시네요. 안 계시니까 사실은 엄마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본인이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해드려요. 자, 우리 벤자마티 씨가 확실히 이제 아들 보니까 기운이 막 솟는 게 보이잖아요. 네. 좀 아들을 위해서 또 꿋꿋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홀로서기에 나섰다면서요. 다짐하셨다면서요. 네. 그 모습 화면으로 보시죠. 네. 왔어! 미용실이야? 죄송해서 언니 밥 조금 마셨으니까. 아, 우리 미용실 손님이었어요. 예. 우리 미용실 근데 보면 지금도 웃는 게 되게 밝잖아요. 옛날에도 이렇게 영혼이 되게 맑은 사람 같이 이렇게 즐겨하고 너무 순수하고 해갖고 제가 사기 쳐갖고 우리 식구 만들었어요. 저 오랜만에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야, 오신 김에 머리 기분이라도 좀 변화 좀 줘야죠. 새 출발 해야죠. 화장도 해주세요. 화장도 해줘? 요즘 실내 좀 야생 어떻게 되나요? 저요? 시윤이야. 진짜? 이건 저랑 동갑인데. 동갑 아니에요? 벤 시윤이야? 어. 오래. 네? 이모, 저 옛날에 48kg요, 이모. 아, 옛날에 48kg 됐고 몸이 무슨 어디 갔어. 오늘 날 보니까 다른 아줌마가 타가 앉아있어. 완전 아줌마요. 어떻게 살 빼래. 아들, 엄마가 예전에 48kg 였던 거 알았어요? 몰라요. 아니요? 몰라죠, 어제나. 엄마는 처음부터 이렇게 좀 어? 넉넉한 줄 알았지? 다 착하면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되고. 어, 예쁘다. 어, 귀엽다. 조금만 나처럼 이렇게 하고 되고. 나는 이모, 나는 더 이쁜데, 이모보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맛있는 이쁘게. 거 먹으러 가자. 네, 감사합니다. 뭘 이렇게 많이 했어? 어? 죄송합니다. 아우, 엄청 했네. 어? 맛있어요. 괜찮아요? 맛있다. 역시 언니 잘해. 고구마? 이거 하나 먹었대? 드세요. 시어머니 드시기 전에 다 드시는 거 아니에요?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를 그렇죠. 아침 돌아만 뜨끈뜨끈해 뜨끈뜨끈해지 이거 차가워서 썸 이렇게 항상 만져 그럼 운동 좀 해야지 만지지 이렇게 며느리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다요 다 어떤 거 일단은 착해요 아주 엄마도 아들이 먼저 가니까 마음이 아플 거예요 아, 아니요 네. 자식 먼저 보내는 부모님 생각이죠. 아, 속에 멍이 들죠. 그렇죠. 아들이 보고 싶은 거 없어. 그럼 가슴에 묻어야지. 아니죠, 저. 이렇게 며느리가 음식해서 찾아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좋으세요? 그럼요. 좋아요. 많이 좋아요. 재훈이 얼굴 좀 쳐다봐. 잘생긴 손자 얼굴. 착하구나. 못생겼다. 아, 이 집이 정말 마스코트다, 재훈이. 운동도 잘하고. 착하고. 할머니 용돈 주시게요? 어? 예. 돈이 있으세요?
많아요, 나도. 오, 진짜 많아요. 현금이 막 현금 나와요. 진짜 많아요. 가장 큰 거를 주시네. 저 받던 원 용돈 모았다 손주 주려고 기다리시. 용돈 좀 줘, 내누리 용돈 좀 줘. 용돈 받을게요, 먼저. 아, 이거 용돈 차이 나는데.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주 5만 원이고 며느리는 만 원입니까? 잘 되죠? 제가 감사, 저는 됐어요. 딸들은 얼마 주나 봅시다, 이제. 감사합니다, 엄마. 호떡 사 먹어야 되겠다. 아꼈어. 아꼈어? 다행입니다. 딸들하고 네. 며느리하고 똑같이 아, 이제 똑같이 네. 하셨어요. 아우, 네. 기분 좋다. 이건 아니 너무 든든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찾아오는 시누이들의 또 어머니가 또 용돈도 주시고 이분이고 계시고. 아이고 뭐가 걱정이에요. 저는 사실 처음에 네. VCR 볼 때 친정 식구 시댁 식구들 네. 보면 남편이 더 보고 싶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보니까. 위로를 너무 많이 받으시네요. 네. 옆에 꼭 그러니까. 같이 계세요. 그냥 친형제 같은 느낌. 네, 완전. 재훈이는 아빠 없어서 우리 엄마 어떻게 지내지 걱정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좀 화면 보니까 어때요? 슬퍼요. 아, 네. 오히려. 네. 왜 슬퍼요? 그냥 살짝 외로워 보여요. 아들이 엄마의 외로움을 알아보는 게 되게 마음이 네, 먹먹해지죠, 그러네. 그 부분에서는. 네. 웃으면서도. 네네. 어, 괜찮아요, 언니. 아니, 아니. 아들이 너무 이뻐서. 이뻐서, 그러니까. 늘 침착하죠. 웃는 얼굴인데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아, 저희는, 저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아, 엄마가 그래도 고모들하고 이모들하고 아, 잘 계셔서 다행히 이럴 줄 알았더니 그 아들 눈에만 비친 거야. 엄마가 외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남 또 다른 거야. 그치. 너무 기특하고 사랑, 그러니까. 너무 귀한 아들. 아드님을 두셨네요. 위로 되시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엄마랑 저렇게 가면 엄마 슬퍼할 게 더 괴롭죠? 네. 아. 맨날 오세요. 맨날 울어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가기 조금 힘들어. 네. 본인도 힘든데 그걸 지켜보는 게 더 가슴 아파서. 그럼. 네. 재훈 아빠. 오늘 재훈이 들어왔어. 이번 마지막 시합인데 마지막 시합인데 나는 진짜 못 가요. 가기 때문에 그래 내가 몸도 좀 아팠으니까 가서 잘 챙겨줘 아들한테. 재훈이도 오네. 아, 보고 싶죠. 울지 마. 약속했잖아, 엄마 같이 울지 마. 아이고. 울지 말라고 하면 엄마는 많이 울고. 아들이 우니까 엄마가 안 우셔요, 이제 일부러라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러니까요. 아빠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보고 싶어. 운동 열심히 해서 성공할게. 엄마 울지 마. 알았어. 엄마가 놀게. 나 옆에서 잘 챙겨줄게. 고마워, 재훈아. 고마워. 청국맘마보다도 더 듬직하신 아드님.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드리고 말썽 안 피고 잘해드려야죠.